이게 진짜일 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눈물도 나지 않는 게.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듣고 보시죠.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2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하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식구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이렇게 돼 있군요. 바람이 불었다, 나는 비틀거렸고 함께 걸어가주는 이가 그리웠다. 글쎄요, 여러분은 바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을 피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올 것 같으십니까? 바람이 끝났습니까? 누구든 바람을 한 번쯤, 두 번쯤은 크게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함께 걸어가 드리는 3프로 상담소. 주식 투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힐링하는 토요일 오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할 세 분의 게스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3프로 상담소 공식 주치의시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좀 번아웃에 빠졌다가. 아, 뭔 일 있으셨는데요? 그냥 이유 없이 호르몬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갱년기? 네, 네. 근데 또 또 소장님이 따스하게 또 네. 눈치 소장님 눈치가 거의 그 어마어마 정신과사도부터 더 세기 때문에 또 방송에서 또 챙겨주시니까 뭐 네.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오늘 또 괜찮은 이유를 제가 알고 있어요. 조금만 있어보세요. 내가 다, 아유, 네. 다 오늘 또 괜찮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늘 오는 길에 저기 네. 또 엘리베이터에서 직원분을 만나셨는데 직원분을 뵀는데 3프로 애독자인데 네. 에, 소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좋은 아, 거. 서울대 병원 직원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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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제 왼쪽에 베스트셀러 작가를 한 분 모시겠습니다. 예.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방송하다 울컥했던 SK증권의 이효석 팀장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 칠판 없습니다. 항상 칠판에 써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네? 했었는데 네. 오늘은 좀 따뜻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말에 페북을 보니까 네. 그 따님이 있더군요. 네. 따님이 아빠 그 교보문고 거의 베스트셀러에 나 있는 아빠 그 책 서가에 딱 그 아빠 책을 보면서 아, 그렇게 좋아하는. 저는 베스트셀러도 아직, 낸 적이 없지만 우리 딸내미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던데. 아직 어려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어려서. 아, 저도 가봤는데 제 책이 그 베스트셀러 있는데 있길래 네. 뭐 종합에 뭐 15위, 뭐 경제경영의 4위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경영 경제는 맨 위쪽에 있다고. 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딸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사진 찍자고 아빠 책 저기 있다고 뿌듯해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실제로 네. 반응이 좋아요. 근데 이 뭐 책 내용도 굉장히 좋지만은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네이밍이. 우리 이 팀장께서 직접 지으신 거죠? 아니 출판사랑 상의해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네. 출판사가 저희 출판사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여기 지난, 보면 저는 맨 앞에 이제 또 제가 추천사를 또. 아 지난주 그 박 부장님 책도 그렇고 소장님 너무 이, 저기 싹쓸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모두 한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효석 팀장의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 책도 한번 사랑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힐링싱어. 아, 여러분. 거리의 디바. 홍대에서 버스킹을 시작하면서 이 팬덤이 생겼던 분이요. 무려 3년 5개월 만에 여러분, Not for sale. 예, Not for sale이라고 읽죠. 신곡을 들고 온 싱어송라이터 임정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정희.
아,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난주하고 너무 다르시다. 아, 지난주도 좋았습니다. 제 친구가 나오셨는데. 근데 임정희 님의 이게 카세트 테이프거든요. 아, 너무 감동했어요. 저도 카세트 테이프를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윤대원 교수님이 임정희 님의 이 진짜 카세트 테이프예요. 그래서 사인 받으려고 이렇게 사인을 아이고, 윤대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임정희 지금 이걸 구해갖고 오신 거 있죠? 아, 대박 대박. 제가 확실히 이제 심리 전문가인지만 알게 됐습니다. 골 다공증은 와도 마음 다공증은 안 온다. 이렇게 설레일 수가 있나.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갑으로 잘 삼겠습니다. 아, 너무 감동입니다. 네, 네. 주님. 그래서 제가 임정희 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카세트에다 사인해 준 적이 있냐, 이렇게 처음이랍니다. 네. 아니, 사실 요즘엔 CD도 플레이어가 없어서 그러니까. 드리는 것도 좀 죄송한데 네. 테이프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2005년 싱글 앨범이죠. Music is my life라는 노래로 데뷔를 하셨고요. 2005년 제20회 골든디스크 신인상, 그리고 2005년 Mnet KM 뮤직비디오 페스티벌에서 신인 솔로상. 여러분 뭐 히트곡은 뭐 방금 말씀드린 많죠. Music 네. is my life, 눈물이 안 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눈물이 안 나서를 좋아하는데 오늘 들려주실 걸로 믿고요. 네. 진짜 일리 없어, 시계 태엽,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히트곡을 냈죠. 그래서 오늘은 Not for Sale이라는 신곡과 눈물이 안 나서, 진짜 일리 없어, 세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요. 윤 교수님의 반응에 따라서는 한 곡 더 부를 수도 있어요. 예.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아, 저도 이제 계속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의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저도 뭐 또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뭐 예. 뮤지컬도 하고 새로운 것들 막 도전하면서 더 좋은 음악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갈고 닦는 그런 시간이 한 3년 시간? 5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네. 구독자분들이 그 현명하신 것 같은 게요. 항상 그러시지만 오늘은 좀 더 노래를 듣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3프로 상담소 이래 제가 좀 미리 사연을 읽고 오는데 가장 상담들이 다 짧습니다. 짧아요. 우리 저 오늘은 주로 뮤직으로 가자. 우리 PD하고 작가분이 네. 센스가 있어요. 아. 자, 그러면 노래를 빨리 들으면 사연도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사연은 윤대원 교수님께서 네,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몇 달이나 고민하다 어렵게 용기 내서 사연 남깁니다. 결혼한 지 3년 차 된 부부입니다. 네, 이제 아내분이 주신 사연이고요. 저는 서울에서 제 사업을 하고 있고 남편은 미군이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결혼 후 계속 주말 부부였다가 코로나가 터지고는 상의할 것이 있거나 하면 몇 개월 한 번 정도 밖에서 식사하는 거 말고는 각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남편의 주식 투자 성향 아이고. 때문에 크게 다툼으로 서로 떨어져 지내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라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식 별거 중이시네요. 네, 아이고, 네, 속상한 상황인데요. 조금 주식과는 거리가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이라 생각이 되어 남편의 평소 소비 패턴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충동 구매가 너무 심하다는 것, 그리고 충동 구매로 산 물건들은 대부분 이내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 부부이기도 하고 바쁠 땐 한 달에 한두 번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생활비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생활비 부담도 없었을 텐데 결혼 2년 차에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빨리 빚을 청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변제할 목적으로 돈을 마련해 주었지만 혼자 해결하겠다고 했고 아직 모두 변제가 끝났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몇 번 요구했지만 상세한 급여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와중에 알게 된 것이 남편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이었는데 매수 패턴을 보니 모든 주식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비트코인 광풍에 코인을 사고
게임스탑 사태에 그 난리가 난 상황에서 매수를 하고 저는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바쁜 시간 쪽에서 감사하게도 3프로에서 재능 기부해 주시는 전문가님들의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우량주 선별에 실적을 보고 차트 변화도 충분히 지켜보고 고민해서 매수하는 스타일인데 남편에게 주식을 매수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재무제표 상황이 어떤지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여기까지도 올해 다른 환경과 문화에서 살아온 두 사람의 다름을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정의하는 것은 폭력적인 것이라 생각해서 소통하며 설득해서 맞춰가보자 생각했는데 결국 제가 라스트 스트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라고 생각한 생각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예, 좀 마지막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남편이 한국에서 주둔하는 기간이 끝나면 미국으로 함께 이민 가서 정착할 생각으로 제 현금 자산을 분할해서 미국 계좌로 송금하던 중이었는데 그 공동 계좌로 제가 송금했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주식 투자를 했더라고요. 왜 제게 먼저 동의를 구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래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몰랐다고 해버리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됐고 최근에 제가 먼저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많은 문제들을 모르고 저질러버릴지 두려워서요.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윤대영 교수님 항상 밝고 인자하신 모습에 지친 하루하루를 힐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문제점은 본인이 가려내기 어려운 법이고 제가 중립적이려고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이해 당사자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어서 여쭙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심리적으로 과하게 불안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어란 내용입니다. 네. 더 라스트 스트로가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다 네. 그런 얘기잖아요. 아, 스트로가 이제 갈 때 뭐 줄기 이런 거니까. 근데 그 윤대현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이제 이 그 왜냐면 이제 주식으로 상처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주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정신 건강으로 이렇게 좀 힐링이 되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심리 상담이나 뭐 이 치료에 대해서 문의를 안 하셔도 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아예 윤 교수님을 콕 찍었군요. 예, 사실 주식 얘기긴 한데 보통은 그래서 뭐 주식을 뭐 더 뭐 지수에 넣어야 되느냐 미국 투자해야 되느냐 뭐 그렇죠. 뭐 갖고 있는 뭐 집을 팔아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사실 주식에 대한 게 더 많았는데 이거는 좀 사실은 주식이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은 부부관계 그렇죠 인데요 일단 이게 참 심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공동으로 뭘 이 재정이나 이런 걸 좀 하기로 한 건데 네. 본인이 그냥 말도 안 하고 네. 해버리고 네. 뭐 우리나라든 뭐 미국이든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제일 좀 힘든 경우는 주식으로 좀 손해를 봤다는 것보다는 신뢰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좋은 일조차도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을 돕는데 이야기를 안 하고 했다. 그럼 그것도 좀 섭섭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더 큰 부분이어서 기본적인 좀 신뢰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한 고민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이게 좀 뭐 공개된 상황이긴 하지만 진짜 이제 제 진료실에서 뵀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 좀 의사 정신과 의사가 두 스타일인데 좀 약간 판검사 스타일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나쁘다 스타일이 있고요. 쩌지를 해주는 거죠. 예, 저는 좀 변호사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만 아주 이기적인 상담을 근데 반응은 뭐, 그게 더 좋죠. 네, 그래서 뭐 윤리고 뭐고 두 번째고 내 클라이언트 행복이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약간 지치셨을 거거든요. 글쎄요. 네, 그래서 사이가 좋은 경우도 부부가 위기가 오는 경우가 두 분 다 지쳤을 때입니다. 그러면 되게 그 좀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갈등이 증폭되게 그렇죠. 되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엔 남편분이 잘못하셨지만 어쨌든 남편분도 뭐 잘해보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겠죠. 남편분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편분도 지금 뭐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 번아웃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처음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두 분이 서로 지쳤을 때는 조금 그래도 회복이 될 때까지 결혼 관계를 유지하냐 아니냐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결정인데 우리 뇌가 하느냐 마느냐 너무 중요한 결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걸 되게 피곤하게 생각해서요. 대표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할 때도 어떤 A냐 B냐 대선 후보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론 짜장면 짬뽕 고민하는 것보다 덜할 때도 있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하나로 팍 해버린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좀 힘드셔도 저는 좀 더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권유를 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진료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마음으로는 한번 이혼을 하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진료실에서 마음으로? 마음으로 이혼을 해보자는 거죠. 정을 끊으라고? 아니요 아니요 마음을 오늘 이혼을 하는 거죠. 이게 행복과학에서 많이 연구되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 삶에서 싫은 게 없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싫은 게 없어져서 최고점이 제로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포지티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싫은 게 없어지는 거랑 행복한 게 느는 건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싫은 게 온데 행복을 10으로 올릴 수 있으면 10배기 오니까 행복이 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금 결혼 생활을 정리를 한다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는 남편과 헤어진다는 싫은 게 없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결혼까지 했다는 거에는 또 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면도 있었을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심리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이혼 후에 자기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죠. 내 실제로 어떻게 살 거고 뭐 내 이후로는 어떤 삶이 될 것 같고 좀 뭐 그런 걸 좀 미리 상상을 해서 구체적으로 했는데도 이혼 후의 삶이 훨씬 낫겠다라는 좀 확신이 들면 그때 좀 구체화해도 늦지 않을까. 제로까지 가보는 거. 네네. 왜냐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미리 좀 상상으로서의 이혼, 뭐 미래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거를 좀 실제 그 진료실에서도 얘기 드리는데 그럼 좀 상당수 분들이 아 이게 꼭 당장 이게 좀 또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또 이혼을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좀 좀 심리적인 불편함이나 속상함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상해서 이 가까이 있을 때는 단점이 보이는데요. 마음으로 남편한테 꼭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미 얘기하셨다 하지만 이혼했다 생각하면요. 사람이 멀어지면 좀 좋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자꾸만 사실은 헤어져야 되는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떨어지면 좀 좋은 게 보였다 가까워지면 또 그게 부딪히고 떨어지면 좀 좋은 게 보였다 아 결국 안 되겠다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좀 거리는 뒀을 때 또 남편분의 좀 긍정적인 면이 내가 좋아했던 면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 남편분의 어떤 소비 습관이나 이런 공동 계좌에 송금했던 거를 막 말도 안 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게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걸 고치게끔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래 좀 더 해보자란 마음이 든다면 뭐 부부간에 연인간에 의외로 우리가 서로 소통을 충분히 하는지 아는데. 막연하게 얘기해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도 비슷한 제가 부부 소통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그 카운셀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뭐 예를 드릴게요. 5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그 여성분이 오늘 이제 헤어지겠대요. 헤어지는 이유가 그 남자친구가 좀 여자 후배들이 많아요. 꼭 근데 뭐 그 여자 후배를 따로 만난다 뭐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랑만 알아야 될 얘기를 여자 그 후배들한테도 너무 다 얘기하는 거야. 그게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낼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구체화해서 남자친구가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그래도 널 더 만날 수 있다는 걸 정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100번도 더 얘기했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구체화해 봐라 그랬더니 이제 구체화해 왔습니다. 일로서 만나는 건 좋은데 일 이외의 것에 대해서 나이상으로 너무 소통하지 마라. 이 이야기예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주일 후에 제가 다시 그 여성분을 뵀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분이 그 얼마든지 내가 해줄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런 걸 원하는지 몰랐다고. 아,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진짜 많아요. 부부들도 이혼 안에 만회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남편이 들으면 거의 100% 열받는 얘기가 여보 봉급이 적어요예요. 그럼 대부분 남편들은 날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가냐면 너 돈 어디다 쓰냐 이러다 보면 와장창창인데 되게 단순한 거지만 사실 그냥 위로를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보 봉급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뒷말을 이어라 그냥 남편분한테. 그치 여보 너무 봉급이 적지만 하면 아내분들은 거의 99%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해볼게 여보. 그 끝이에요. 그리고 임정희님의 노래를 듣고 행복하게 그날 자면 돼요. 근데 진짜 그게 이제 번아웃도 이혼까지 가는 황당한 일도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일단 그렇습니다. 이혼 팀장님, 네. 네. 요즘에 주식이 너무 어려워요. 네네. 그럼 뭐라고 그러라고요? 주식이 너무 어렵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네요.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 게 물론 이제.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아마도 이런 상황보다 조금은 덜하지만 비슷한 그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어떤 분은 저는 반대로 반대인 분도 봤어요. 여성분이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고 그리고 남자분이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논문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람의 위험 성향을 분석할 때 제일 많이 분석하는 게 소비를 얼마나 변동성 있게 하느냐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했다가 여기 말하는 충동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험 자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자기 몸에 맞는 옷이니까. 근데 그분한테 너는 하지 마 하지 마 그래 봤자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조언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이 부분보다 조금 덜한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서로 진짜 솔직하게 공개를 하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너무 어렵지만 그게 공개가 된다면 남편분이 수익률이 더 좋고 그러면 더 하라고 하고 수익률이 안 좋으면 나한테 줘서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위험자산도 이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전자산도 가지고 있어야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의 투자 비중이 왔다 갔다만 할 수만 있다면 솔직하게 돼서 네. 좀 좋은 조금 의외로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이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다른 분이라고 가정하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임정희님은 그 어때요? 이 재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뭐 혼자 네 활동 초창기에는 네. 그냥 엄마한테 다 맡겼고요. 예. 근데 별로 이렇게 는 거 대비 다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활동을 효도를 하셨군요. 아,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제가 그냥 네. 하고 있습니다. 저축 위주로? 네, 저축 위주로. 주식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위기일수록 해야 된다 이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작년부터 관심 있게 봤는데 제가 왜 투자를 안 했을까요? 실행을 못 했어요. 네. 뭐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우리 저 이효석 팀장도 있고 하니까. 가는 네. 길에 책 꼭 사가지고 서점 네. 가서 책은 그냥 한 권을 드릴게요. 어우 진짜요? 사인해서 드리세요. 네네.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 네. 진짜요? 여기다 이렇게 저 당신을 바꿔봐요. 나는 정인님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꿔봐요. 책 읽지 마시고요. 그냥 아침에 매일 전화하세요. 그게 최고였어요. 그러면 좀 찍어주십시오. 어디에 넣을까요? 네. 자 여러분 우리 교수님도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고 저도 막 네. 설레는데 네. 우리 임정희님의 첫 번째 힐링송 한 거. 뭐 할까요? 사연하고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나서로 바꿀까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좀 급합니다. 금단 네. 현상 있어요. 네. 눈물이 안 나서. 아, 그거 아시죠? 네. 눈물. 네. 우리 모두 울어야 됩니다. 자, 눈물이 안 나서 박수로 네. 첫 번째 힐링송 청해 듣죠.
사웃는 얼굴 변함없는 저 햇살같이 나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날 떠나야 한다고 이해해달라고 갑자기 뭐라고 말을 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났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게 그냥 꿈만 같은 일이라서 항상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그 말 그대로 믿고 있었어 빛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났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게 그냥 꿈만 같은 혼자 돌아서서 한참을 걷고 나서 그제서야 다 실감이 났어 눈물이 한 방울씩 나기 시작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이 끝없이 쏟아 이런 경험 있습니까, 교수님? 아 이런 경험이요. 네. 어, 아침 인지 기능 장애가 있어서 20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사람 묘하게 피해가시네요. 네, 이 사람이 그 우울의 단계가요. 많이 울면 슬픈 것 같지만 진짜 우울하면요 눈물이 없어지고. 네. 감정이 안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세상이 회색빛 같고 눈물도 안 난다. 사실은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 노래도. 네, 네. 근데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 마음 상하는 일이 항상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항상 에브리데이 있죠. 뭐 에브리데이. 근데 어떤 날은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이 그냥 별게 아닌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별것도 아닌 마음 상하는 일인데 내상을 깊게 받는 날이 있죠. 예. 아 제가 오늘 약간 그런 날인 것 같아요. 형 제가 오늘 뭐 실수한 거. 아니, 아 이거 두 개 사 이게 한 개밖에 없었어요. 내가 두 개 사 왔을 텐데. 아니 그런 생각 잠깐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아 죄송해요. 잠깐 있었네요. 두 개 사올 거. 아제 싱글 이제 있으니까 드릴게요. 가면서 아, 네. 네 CD. 아주 위로가 되네요. 아 저도 주세요. 네,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게 이제 네. 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거하고 정신적 멘탈의 문제와 이 건강 그러니까 이 컨디션의 문제가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약간 뭐 용어로 풀면
객관적 고통과 주관적 고통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날은 객관적 고통이 상당히 큰데 그냥 뭐 그렇죠. 날이 있고 있어요. 어떤 날은 뭐 그 정도까지 내가 할 게 아닌데 엄청 세게 이제 다가오는 게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두세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이제 보는 그 제 클라이언트 중에 의외로 그 여성분으로 치면요, 저기 생리전 증후군이라는 게 의외로 많으세요. 이 산 진짜 여성분들이 고생하시는 건데요. 그 인류를 위해서 그 호르몬 변화를 매달 겪고 계신 거잖아요. 2세를 이제 우리가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근데 한 30% 정도는 뭐 증후군까지는 아니어도 막 다운되고 그러면요 인생의 반이 그 호르몬 변화 때문에 불편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뭘 사야 되시는 분도 있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 쇼핑백을 20개 갖고 오신 분도 있어요. 진료하러.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몸의 컨디션 때문에도 어떤데 그날의 어떤 객관적 스트레스가 주관적으로는 더 세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인지하지 못하는데 옛날 내 기억이랑 뭔가 이게 연결된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주 큰 트라우마는 아니어도 요즘 말로 마이크로 트라우마라 그러는데요. 조그만 마이크로한 건데 뭔진 모르는데 무슨 일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 내가 뭐 초등학교 때 기분 나쁜 거랑 이게 뭔가 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뻥 증폭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말씀드렸지만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번아웃 같은 게 이제 찾아오면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요즘 그 화나고 짜증난다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치면 사람들이 또 예민도가 올라가고 공감 정도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객관적인 거랑 주관적인 거. 그래서 사실은 인생을 잘 산다는 게 객관적 행복을 늘리고 객관적 고통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마음 관리를 잘 한다는 게 주관적 고통을 좀 덜 느끼고 같은 거라도 좀 주관적 행복은 더 늘리는 네. 굳이 제가 좀 변명을 한다면 저의 주관적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찾아서 이제 네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왜 그 말이냐면 오늘 이제 녹화 기준으로 월요일이잖아요. 네네. 금요일도 엄청 바빴고 아, 일단 소장님 요즘 너무 바쁘세요. 제가 토요일 날은 또 뭐 이렇게 예전에 약속했던 뭐 강의 비슷한 게 두 개가 있었고 강의도 어제는 또 하루 종일 또 무슨 촬영이 있는데다가 또 우리 이프로하고 또 다른 분하고 밤 10시까지 뭐 미팅을 했어요. 회의를. 토요일이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묵직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삶이 중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격도 제가 정신과 의사하면서 느낀 게 삶의 균형이나 성격의 균형이 중간이 잘 없어요. 엄청 예민한 분이 있던지 아니면 엄청 둔하던지 일도요. 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어서 허전한 권태롭기까지 하지 않으면 또 너무 많은데 지금 소장님은 제가 봐도 일 너무 많은데 일이 많으면 행복해 보이 객관적으로 행복한데 문제가 뭐냐면 일이 그 어느 수치를 넘어가면요 약간 통증으로 느끼면서 내가 그냥 일에 끌려다닌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소위 here and now라 그러는데 이 순간을 객관적으로는 가치 있게 사는데 주관적으로 가치 있게 안 느껴지니까 잘못하다 보면 날려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감정적으로. 근데 그게 참 조종하기가 어렵죠. 이게 사실은. 네. 내일 병원으로 갈게요. 좀 더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형님 이게 뭐 병원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좀 스케줄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저 이효석 팀장님 요즘 어떠신가요? 요즘 바쁘죠? 네. 저희도 뭐 하반기 전망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아시겠지만 뭐 책 탈고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바쁜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헤지펀드 운용을 했었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제가 너 요새 너무 바쁜 것 같은데 괜찮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는 그때랑 비교하면 몇 번에 있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드려요.
지금 제로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되게 맞는 옷인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라는 역할. 1년 이제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했던 거,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스트레스가 0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직은 제가 이제 주관적인 그 효용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주관적 효용이 큰 것 같아요. 이제 차츰 이게 좀 줄어들면서 소장님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신데도 약간 그런 부분이 주관적, 객관적 이렇게 차이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아직 객관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에 비해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제가 만족하는 게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근데 저하고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저도 올해 초 뭐 이럴 때 사실 객관적으로 좀 바쁜데 그러니까 제 동료들이나 뭐 아는 분들 많아. 야, 너 좀 힘들겠다.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아유 증권회사 임원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실적으로 누가 쪼긴 합니까? 뭐 1번 부장, 2번 부장 비교해가지고 뭐 CEO가 뭐 막 신경 쓰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게 없으니까 아 이거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뭐 그런데 그래도 그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저 박사님 얘기하듯이 네. 이효석 팀장님도 지금은 스트레스 제로인데요 그러잖아. 근데 일이 계속 쌓여가지고 맞아요. 뭐 이렇게 되면 조금 조금씩 그게 네. 이런. 저도 그 신호가 몇 번 오는 게 지난번에 한번 뭐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에 뭐 실핏줄이 한번 터진 적도 있고 주변에서 제 몸 걱정을 해주신 분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외로 심리가 천천히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모 아니면 도 같은 성격이 있어서요. 괜찮은 것 같은데 딱딱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확 번아웃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네. 주식도 그렇거든요. 주식도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지 하다가 한 번에 올라가고 이런 일도 되게 많아요. 빠져야 그렇지. 되는데 안 빠지다가 한 번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전문 용어로는 비선형성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임정희님처럼 훌륭한 분의 노래 한 곡이 이게 내가 지쳤는데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나 하는데 도에서 무로 또 확 바꿀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그래 힘내자 진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이만큼 100만큼 힘드니까 100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0.1을 넣는데 이게 확 색깔이 네. 바뀔 수가 있는 그런 경험 해봤어요. 어떤 분의 노래를 듣고 완전히 달라지는 저도 뭐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이긴 한데 네. 저는 이 노래 그 눈물이 안 났어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을 안 해. 저 노래 듣는 동안에 생각해 봤거든요. 왜 나는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난 적이 없을까? 네.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이 운 적이 있어요. 눈물이 되게 많아가지고 방송하다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울컥해가지고 이 잘 우는 남자들이 네. 저한테 안 와서 네 저는 약간 네. 좀 평소에도 자주 우는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 두 번째 사연 이효석 팀장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현재 영종도에서 지내는 45세 남성입니다. 저는 청담동에서 브랜드 살롱을 5년에서 6년 정도 경영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페어프에 빚을 지고 이곳저곳 떠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4년 전부터는 영종도에 자리 잡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융사와 세금 등 빚이 3억가량 있었고 계좌가 다 막혀 있어서 네. 사실 투자는 꿈만 꾸고 있다가 어머니를 설득해서 어머님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올해 초부터 투자하기로 하고 삼성 주식을 먼저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다가 최근에는 주급으로 받아서 현재는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매주 40에서 50만 원 정도씩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해외 주식 20%, 국내 주식 80% 정도의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항상 유튜브로 주식을 공부하다가 3%를 접하게 되었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고민은 지금은 솔로여서 시간이 많아서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는데 주식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신문 기사를 보고 3% 페이지 2 정도를 보고 있는데 사실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보내야 하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지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일하는 것이 월요일에서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8시라서 사실 일하는 도중에 매매도 불가능하고 아침 시장 열 때만 거래를 하는데 항상 매매 타이밍도 좋은지 모르겠고 놓치는 것도 너무 많은 기분이 듭니다. 아침 1시간, 오후 1시간 이렇게 짧게 시간을 내는 게 가장 편한데 접해야 할 정보가 많아서 이것저것 정리가 안 되고 머리가 복잡하기만 합니다. 좋은 공부 방법
하루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이런 배분으로 효율적인 정보 수집 방법 등에 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야, 근데 이거는 야 우리 제작진에서 진짜 딱 맞췄네.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의 저자한테 딱 맞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죠? 네. 네? 그 솔루션을 바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제가 이 사연을 듣고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포기하세요라는 겁니다. 포기하세요? 네. 지금 이 사연을 들어보면 다 하고 싶어 하세요. 다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지금 놓치는 게 많다고 했었잖아요. 놓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놓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에게 제일 큰 조언은 포기하시는 거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시는 게 먼저고 내가 목표가 너무 크다 보니까 1시간, 2시간이 이게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1시간만 하셔도 충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기회를 다 포착해가지고 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 들어가서 먹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 먹으려고 하는 심산, 다 알려고 하는 심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개인 투자자인데. 기관 투자자도 아닌데. 개인 투자자의 최대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포기하시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 방송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제가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물론 3프로 방송 안 하는 시간을 이제 골라서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홍춘욱 박사님도 찾아뵙고 뭐 누구도 찾아뵙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한테 배우고 제가 따로 정리해가지고 또 노트필리가지고 올려드리는 방송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쭉 배워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뭐가 많아질수록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컨빅션이 높아질수록 확신이 많아질수록 비중을 늘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개별 주식이든 어떤 시황이든 상황이든 컨빅션이라는 얘기, 확신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독립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서 혹은 3프로에서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온 결과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스스로 생각하는 힘, 그게 독립적 사고고 그게 컨빅션이고 그게 확신이다. 그게 커질 때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시는 게 맞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고 이게 차근차근 늘려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근데 말씀 중에 그 다 듣고 보시고 다 하려고 하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3프로TV도 하루에 거의 한 5시간 이상 방송을 하니까 엊그저께 어디 강연 갔더니 너무 많아서요. 뭐 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사실은 다 보실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려다가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한 게 저희가 앱을 개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경에는 개편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유튜브 환경에서는 이렇게 진짜 다 보든지 아니면 뭐 좀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옛날 것도 이제 찾아서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쫙 그 검색 기능도 좀 넣고 이렇게 이렇게 연관된 거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는 기능도 넣고 해서 저희 페이지2 앱에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시범 서비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인데 검색이 될 수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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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꼭 유튜브인데 유튜브를 꼭 유튜브에서 안 보고 네. 저희 앱에서 이렇게 네. 유튜브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잘 정돈을 한 거죠. 그렇게 해놨는데 요즘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보를 찾는 방법이 그렇죠. 되게 또 중요해요. 예, 예. 그래서 조만간 아마 여러분 좀 새로운 서비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교수님 네 아까 이효석 팀장 얘기대로 이게 오지랖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주식으로 치면요 막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사람 대 사람의 그 관계도 계속 이렇게 주도하지 못하고 그죠? 계속 이렇게 사람한테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 저거하고 네. 이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 관계는 진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보 측면에서도 그때 한번 다이어트도 예. 한번 하셨다면서요. 네, 네. 우정 측면에서도 그런데 점점 사연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잘 안 됐어요. 뭐 이런 사연이 많다가 좀 이래 볼라 하는데 어떠냐고 좀 미리 질문하시는 사연들이 느는 듯하여 전 너무 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상식적인 얘기지만 일단 대부분 좀 뭐 여기 이제 나오셨던 게스트 분들도 그렇고 훅 지나가는 정보를 그냥 믿고 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는 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뭐 운이 좋아서 아니신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거의 예외적인 것 같아서 일단 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평소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잘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네트워킹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막상 만만치 않은데 3%는 이렇게 해주시니까 일종의 온라인상의 온라인이나 뭐 이런 직접 뭐 요즘 뭐 비대면 상황이지 어쨌든 네트워킹을 제공해 주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그 사람한테 어드바이스를 듣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들으면 오히려 디시전이 더 나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딱 우리 팀장님한테 듣는 게 라이퍼슨한테 듣는 걸로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사람 심리지만 결정 다 해놓은 다음에 내 이야기에 비슷한 얘기 하는 사람만 좀 찾아서 조언을 들으려는 피드백을 네. 경향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까칠해도 이건 아니야 해줄 수 있는 네네 네. 그래서 특히나 뭐 그거는 뭐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진짜 이 심리 측면에서 수많은 고통은 디시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하다못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괜찮은 것 같아 뭐 비즈니스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 매달 만날까 했는데 만날수록 안 맞아 미칠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는 날 좋대 나는 헤어지고 싶어 그럼 그 마음고생도 돈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6개월씩 괴로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진짜 심리에 있어서 결정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미리 충분히 고민하고 그래요. 그런 결정을 잘 상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식에 있어서도 좀 고민들 많이 미리 3%에 보내주시면 이런 팀장님 같은 훌륭한 전문가들님들 계시니까 네, 잘 듣고 그다음 결정하시면 그러니까요. 좋을 것 50대 같습니다. 50대 들어서니까 그런 이제 약간 형식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코로나19라는 게 굉장히 다이어트를 하게 만드는 그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엔 대부분 다 스몰 웨딩이잖아요, 그죠? 특히 외국처럼 이렇게 인비테이션이 없으면 결혼식 가는 게 아닌데 원래 미국에서 결혼식은 초대장 있는 사람만 가는 거지 누구 결혼한다더라 봉투 들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정말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그 인간관계를 챙기는 것도 지금 힘이 없고 시간이 없는데. 막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아웃 되고 그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중요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그런 계기가 코로나19가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질문인데요. 네. 이 사연에 관해서 네. 진짜 주식 저처럼 완전 초보인 사람들은 이제 욕심이 막 많아지고 정리가 안 되잖아요. 막 너무 많은 정보들은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네. 정말 주식을 시작할 때 진짜 첫 스텝 하나만 먼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책을 읽는다든지 뭐 이런 주식 진짜 아무것도 없이 딱 시작할 때? 네, 완전 첫 스텝. 첫 스텝? 네, 뭘 해야 되나요? 되나요? 주식을 뭐 하나라도 사시는 게 맞죠. 어떻게 사야 되는지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아주 조그만 비중이라도 아주 한 주식이라도 가져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걸 주식을 가져보려고 하면 해야 될 게 또 많아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냥 무작정 늘리면 안 되고요. 네. 좀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너무 초보 질문이었지만 네.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 사실은 어려워서 안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과하게 하지 마시고 한 주, 두 주를 한번 사보면 일종의 이제 모든 일에도 프론트라인이 있고 미들이 있고 백오피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는 프론트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백오피스나 뭐 미들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게 이제 어드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사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들을 잘 해놓으면 든든하고 마음인데 이걸 막 스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나중에 뭐 아구가 안 맞고 어 그게 그런 거였어?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 하나를 그냥 뭐 예를 들면 대형 우량주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서 그냥 정말 그 부담 없는 10만 원어치, 20만 원어치를 사본 연습. 거기서부터 하면 이제 네. 아,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그게 첫 스텝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린 표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게 있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0이고 이게 1이나 그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0이고 여기서부터는 100가지가 또 있는 거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중요한 건데 넘어오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그냥 일단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오면 일단 또 세계가 또 있어요. 네. 아, 팀장님 그럼 제가 대변인은 아니지만 팀장님의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어디 증권 그 앱을 까셨어요. 네네. 제가 보니까 대부분 안 하시던 우리 게스트분들이 듣다 보면 해봐야겠다 좀 생각이 드시는 아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증권 앱도 너무 그쵸? 많아요. 어느 증권사를 선택해야 네. 되는지 일단 SK증권이고요. 아. 네네. SK 앱을 네. 까시고 아, 네. 네. 그 뭐 답해 주실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아마 제 느낌의 성격에 하나 사실 분은 아니고요. 두 주는 오늘 사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 주 산다 그러면 네. 오늘 화끈하게 아. 두 종목만 네, 두 종목. 네, 네, 네. 아 근데 제 그 저는 이제 누가 계속 많이 여쭤보는데 저는 1년 내내 애널리스트 된 이후로 두 개의 종목만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네. 네이버랑 카카오 빼고는 개별적으로는 추천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지금도 네, 그렇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 네. 같은데요. 저도 사야겠네요. 네. 이거 저 프로그램 운영 원칙에 지금 어긋났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3년 반 동안 아 정말요? 3년 반 동안 이런 걸 안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 파격을 임정희님이 아, 그렇게 지금 아니, 편집될지 모르지만 네. 네. 어제 대변인 역할 잘했죠? 아, 감사합니다. 아, 대박이다 대박. 팬심으로 네. 이건 편집 안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자 그러면 그렇구나. 예, 윤 교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니까 우리 임정희님도 예, 오늘 당장 노래를 하나 더 아, 예. 네. 1부의 마지막인데요. 네. 예, 임정희님의 두 번째 힐링송을 저희가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네.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노래 부탁드릴게요. 진짜 일리 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 하나둘씩 느려지고 주위의 모든 게 갑자기 들리지가 않아 세상은 갑자기 멈춰진 흑백 사진 같은데 네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헤어지자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조금씩 주변의 사람들 움직이기 시작했고 네가 일어서는 모습이 영화처럼 보여 떠나는 널 잡아보려고 손을 내밀려 해도 온몸이 돌처럼 다 굳어버린 것 같아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이게 진짜 힐링. 금융시장의 높아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부의 시나리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